파트 2, 더 알아보기 첫 번째 글자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쉐이프에 보면요.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자 모델링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모델링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직접 치면 바로 모델링이 됩니다. 제가 지금 ABC 123 가나다를 썼는데요. 이렇게 알파벳, 숫자, 한글 역시도요.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이 글꼴을 바꾸게 되면요. 한글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멀티랭귀지일 때만 한글이 또는 한자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가 멀티랭귀지일 때만 한글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한글의 다양한 폰트를 만약에 모델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다은쌤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특히 이 모델링, 글자 모델링 역시도요. 똑같이 이제 홀 도형으로 변환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러 글자를 조금 바꿨는데요. 왜냐면요. 특히나 이제 이 글자 모델링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또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될 때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제 그룹을 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양각이죠. 튀어나오게도 만들 수 있지만 구멍을 뚫어서 음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BC에 여기 보이는 A와 B 그리고 아, 하 여기 보이는 여기들이요. 출력을 하고 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력물을 만들 때 음각을 사용할 때 특히나 문자를 음각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냥 떨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만 혹시 이거를 꼭 살리고 싶다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살처럼요. 함께 붙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출력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고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또는 음각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을 뻥 뚫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높이를 조정을 해서요. 홈을 파는 형식으로도 음각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밑에 홈이 파인 형식이라면 당연히 여기 A, B 또는 아하 이응들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좀 덜하죠. 기본 쉐이프 말고요. 일단 문자, 숫자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본적인 알파벳 그리고 숫자들이요.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직접적으로 모델링 할 때 만들어도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면 밑으로 해서 넘어가면 숫자와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링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팅커캐드 구석구석에는요. 생각보다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추천해서 보면은 이 곡선 단어 또는 역시나 곡선 단어인데 이제 얘는 세로 곡선이죠. 얘는 뉘어서 곡선이고요. 역시나 얘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문구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글은 되지 않습니다. 네, 영어만 가능합니다. 한글은 물음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영어만 모델링이 작동이 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문자는 모두에서 이제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몇 가지 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한글은 되지 않아요. 영어만 되지만 아무래도 좀 폰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활용할 때 하면 좋은데 특히나 네, 요 텍스트에서 지금 가져온 이 텍스트에서 두 번째 글꼴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소문자를 넣어도 대문자만 작성이 되고요. 요 모델링 역시 이제 나중에 음각으로 사용할 때 아마 음각으로 사용할 때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문구라면 저는 이 폰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3D 프린터로 넘어가서도 여기가 끊기거나 버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틴커캐드에 있는 다양한 문자들, 기능들은 한번 이것저것 해보면서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을 틴커캐드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문자에서 가능하지만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길 바랍니다.